안녕하세요. 스마퍼플 모터스포트 블루팀의 김종현입니다. 벌써 2017년 시즌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오늘 종합신상식도 했고요. 이제 내년 시즌을 위해서 몸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수영하고 싶어야 되고, 그래서 운동하고, 그리고 트레이닝 좀 많이 할 생각이고요. 내년에 뭐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긴 하지만, 팀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예, 함께 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시즌, 18년 시즌에 경기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쉐보레 이집트의 이종환입니다. 저희 쉐보레 이집트는 지금 내년도 2년 동안 종합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종합을 꼭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이 추운 겨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무래도 GT 클래스가 6천을 능가하는 재미를 여러분께 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GT 클래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쉐보레 이집트 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한커플 모터스포츠의 정혜원 선수입니다. 시즌이 끝나서 저 개인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 준비를 위해서 올해는 좀 많이 운동도 열심히 해서 10kg 감량하는 게 목표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레이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올해 또 2017년 슈퍼레이스 응원들 많이 힘드는데 2018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즌 오프 기간이라 요즘에 운동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지금 살도 많이 빠져서 내년 시즌 지금 준비하면서 내년 시즌 제가 어떤 경기 나갈지 아직 모르겠지만 저희 솔라이트 인디고 팀이랑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시즌 제가 나가는 경기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내년에 꼭 제가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TJ 슈퍼레이스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원퍼플 블루팀의 장현준입니다. 올 시즌은 챔피언 경쟁전에서 좀 아쉽게 한 단계 낮은 드라이버의 이런 위치를 자리하겠는데 아무래도 올 시즌을 보내고 또 내년에 또 라이벌 드라이버들과 경쟁할 준비를 올 겨울 동안 좀 열심히 다져가지고요. 내년 2018년에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한포플 모터스포츠의 김민입니다. 올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올해 시상식에서 받을 상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저희 이제 겨울 시즌에 몸도 좀 만들고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해서 궁금을 해서 내년 시즌을 미리 준비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이 시상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7년 다 마무리 되어가거든요. 저희 슈퍼레이스 후에 고생 많으셨고, 모든 준비자분들, 좋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